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챙겨드리는 다우서 네임 컨설팅 네임 닥터 김지환입니다. 안녕히 잘 계셨죠? 오늘은 특별히 미스터트롯에서 2위를 차지한 영탁 씨와 박지원 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에게 모든 관심과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죠. 거액의 상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혜택까지. 아쉽지만 2위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영탁 씨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요. 박지원 씨 스타성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박지원 씨 잘생기고 훤칠한 키에 스타성이 충분합니다. 영탁 씨 작사, 작곡, 프로듀싱 뭐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실 수 없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탁 씨와 박지원 씨 이름 세 글자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와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영탁, 83년 5월 13일생입니다. 영탁 씨 이름이 불릴 때 나오는 그 소리를 숫자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6679195580입니다. 자, 띠동갑인 박지원 씨는 95년 12월 12일생입니다. 박지원 씨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불릴 때 나오는 그 소리를 숫자로 표시하면 425X80194X57이라는 주파수를 갖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름의 첫 글자에서 그 사람의 성향의 60%에서 80%가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코어값이라고 합니다. 영탁 씨의 코어값은 6이고요. 지연 씨의 코어값은 5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경제지향적, 현실 중심적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라는 키워드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천성이 원래 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할 수 있고 약자에게는 약하게 나오는 배려심이 있고 봉사정신이 있는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둘 다 활동성이 강해서 일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영탁 씨와 지연 씨가 이름과 생년월일이 달라도 공통점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탁 씨와 박지연 씨의 인간관계와 건강, 특히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는 키워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을이라는 키워드로 맺습니다. 이 을이는 기브 앤 테이크, 계산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름 속에서 5와 6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영탁 씨 이름에 이렇게 5와 6이 집중되어서 많이 보이시죠? 오히려 이 에너지는 과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긴 어렵습니다. 영탁 씨 이름을 보면 아버지가 힘드실 수 있거나 아버지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서 아버지가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탁 씨 무의식 속에, 영탁 씨 마음 속에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탁 씨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름 속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탁 씨 이름에 빠져있는 숫자를 보면 3과 4라는 에너지가 빠져있는데 이 에너지는 약간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판단에 미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변의 조언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영과 구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두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영탁 씨 이름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힘든 상황에 놓이시거나 애로사항을 겪으시거나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영탁 씨 이름으로는 엄마, 아빠와 주고받는 에너지, 관계성이 좋다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 이름은 강하진 않지만 이렇게 볼 때는 이런 숫자들은 자동차 사고나 사고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영탁 씨 스케줄 많이 바쁘시죠? 사고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서 항상 급하시더라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영탁 씨는 본인이 운전을 하시지 않고 뭐 매니저가 있으시잖아요. 매니저에게 운전을 맡기고 본인이 운전을 안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씨도 이 오라는 에너지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연 씨의 이 구는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지연 씨는 영탁 씨만큼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에너지가 강하거나 직접적인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지만 영탁 씨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본인이 또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다. 자기 주장이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영탁 씨보다는 지연 씨의 이 4라는 숫자가 아래에 있는 거 보면 지연 씨가 더 감수성이 있고 마음이 여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고 두 이름 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에너제틱한 에너지가 넘치는 이름이라서 제가 영탁 씨와 지연 씨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은 밝고 긍정적인 노래를 에너지 있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화로보이스 박지원 씨한테 제가 조언 드렸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미스터트롯2에서 2위가 될 거라고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박지원 씨 이름 속에서 영탁 씨가 이렇게 주파수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씨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영탁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원 씨가 저는 미스터트롯2에서 2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제가 올린 영상들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와 6은 남자에게는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이성을 얘기하고요. 애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탁 씨 이름에는 배우자와 이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탁 씨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제가 이 영상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영탁 씨 이름에 배우자와 이성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여성들은 많지만 내 평생 배우자가 될 여성을 선택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이성에게 호의가 있고 이성에게 관심이 많고 이성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특히나 지연 씨, 영탁 씨도 그렇지만 지연 씨는 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고 예쁜 여자도 좋지만 마음이 예쁜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두 사람이 키워야 됩니다.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똑같습니다. 이 배우자 선택이 정말 잘 되어야 되는 분들이다. 어떤 분을 만나면 좋을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탁 씨, 지연 씨는 재물을 움직이는 힘이 강한데 이 재물과 일이 뚝 끊기게 되면 그때 정말 심각한 마음의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탁 씨 같은 경우는 빨리 성공하고 또 빨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되게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지연 씨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실패했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이름입니다.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빨리 실패할 수도 있는 이름이라고 보여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돈 관리도 두 사람 다 잘해야 되는 이름입니다. 특히 영탁 씨는 일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런 경우에는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잘 될 순 없고 두 사람이 영원히 계속 인기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연예인들은 특히나 인기를 쌓기는 너무 힘들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저는 여자라고 보여집니다. 여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탁 씨 현실적인 목표가 상실되고 일적인 부분에서 힘들어지면 무기력증이나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을 을이라는 관계로 많이 맺고 계시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 관리를 꼭 잘하셔야 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연 씨는 보기와 다르게 4라는 숫자가 아래에 있는 거 보면 감수성과 우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연 씨도 지금 미스터트롯2에서 선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어느 순간에 혹시라도 그 인기가 끊기게 되거나
본인이 마음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꼭 주변에 밝고 긍정적인 좋은 사람을 두셔야 되고요. 본인의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나 구나 오라는 이름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활동성이 많아서 일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몸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위장장애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시세끼 밥을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름 세 글자로 말씀드린 인간관계와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을 통해서 분석해드린 내용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영탁 씨와 지연 씨가 만나면 좋을 이성상은 배우자감은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모양처를 만나시면 됩니다. 현모양처를 선택하고 현모양처를 볼 수 있는 본인들의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영탁 씨, 지연 씨,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예인들이 인기를 쌓기는 정말 너무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여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여자의 겉모습만 보면 안 되고 여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영탁 씨, 지연 씨,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가수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남아주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영탁, 박지연, 화이팅! 지금까지 제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 이름에 마음 건강, 몸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 내가 지금 맺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해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로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네임 닥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